성모야 선생님하고 수아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그냥 또 분위기를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 취업한 어머니 오늘 불러주신 노래는요? 예, 요 오늘 6월달이잖아요. 네. 예, 비 내리는 8 운전 했어요. 와, 잘하셨어요. 예, 저희 오빠가 두 분이나 또 동작동이 계시는데. 네. 아,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예. 그렇구나. 지금 6월달 이제 홍 고운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공을 한다고 간다는 게 안 되네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안 간 지가 벌써 7, 8년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예,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 사는 게 뭐 바빠서 그러는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기억에는 두 분의 오빠들은 어떤 오빠들이었어요? 아, 한 오빠는 비둘기 부대 월남가도 돌아가시고 또 한 오빠는 대우의 바로 오빠는 이제 또 소옥선도에서 네. 그것도 70년대 네. 뭐 간속선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8명이 예 정찰하다가 비행기에 그래 소옥선도에서 이제 흔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만 되면 항상 또 우울하지요. 그러네요, 어머니. 네, 엄마가 둘만 살면 어떻게 고생 안 할 건데. 네. 네. 아유, 그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살아가면서 오빠 생각이 많이 나죠. 어릴 때 학교에 그렇죠. 네, 20리길 갔다가 다리가 없어 걸어가는 생각. 와, 20리길이요? 예, 그때는 그렇게 예. 걸어 다녔어요. 그렇죠, 차도 없고 걸어 다녔지, 그때는. 예, 차도 없고. 버스가 다녔었는데. 아. 아유, 명자제 되면은 생선 하나, 이제 그거 하나, 그게 먹는 게 제일 큰 적이 뭐야, 음식이었었어요. 세상에.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예. 그, 우리, 어머니 그러면은 그게 몇 년 전 얘기세요, 벌써? 그게 이제 우리가 70년도지요. 그렇죠. 70년도, 예. 60, 만, 뭐, 그죠? 60년도 그쵸? 그때지요. 네. 하도 거기서 걸어, 기둥에 가면, 어머, 하도 거기서 걸어 다닐 때 애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저요, 탑이 없어서 걸어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때가. 네, 예, 넘어지면 막 해도 못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어머니 그 당시 어디에 살고 계셨었어요? 강원도. 강원도. 인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인제국민, 인제 초등학교 다니려면 20년 걸어 나와야 이제 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가다 오는 날 이제 이렇게 군용차가 이제 서요. 네. 예, 하지만 그 한 동네에 한 열몇 명이 돼. 네. 그런 곳에 트럭에서 올라타고 그날. 아. 예, 기분이 좋은 날이지. 아, 그렇군요. 예, 가다가 이제 군용차가 서거든요. 타라고. 예, 그, 뭐, 초콜릿도 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예, 예 그때 군인들이, 그 군인 아저씨들이,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학교 간다고, 차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슬지, 무조건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네. 안 들어가면 모를까, 예. 고마워해야 될 분도 고마워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정말 고맙지, 그분들도요, 예. 아우,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예, 꼭 고운의 달을 맞아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니까 참 뜻깊고 좋네요. 예, 오늘 노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두 오빠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최옥수. 아, 나는 엄마가 있잖아. 네. 맨날 저기 목직원을 하니까 내가 미치겠어, 아주 그냥. 기나는데. 아, 나 그러면은 일이 안 돼, 아주 그냥. 짜증나가지고. 나 아직 속을 뒤집어 놔야지냐 무슨 일을 못하게 하지냐 끊잖아 끊으면 또 하고 끊으면 또 하고 엄마 그만 엄마 그만 찾아시키는 거잖아 내려가